뒤집겹기. 죄송해요, 웃어가지고. 네, 285라는 네. 얘기가 있어요. 예. 아, 이거는 정말 여기서 해명을 하고 싶어서. 그, 예능에 나가가지고요. 장난으로 붕오빠가 285라고 막 장난쳤는데 사람들이 정말 285인 줄 아시더라고요. 네. 절대 아닙니다. 아무리 뭐 말로 해명을 해봤자 한번 네. 보는 것만 하지 못하겠죠? 자, 신발을 신은 상태로 저희가 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으면 나올 것 같은데. 자, 이 뒤에 빨간 줄을 지켜서. 네. 아니, 원래 신발이 좀 더 크게 나오는 건 다들 아실 테죠? 잠깐만. 넘는다? 아니, 뭐, 신발 벗으실래요? 아니요. 신으시고도 한번 재보세요. 네, 한 번, 그럼. 여러분, 신발 안에 조금의 공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아니, 근데 저 와, 285! 285! 285입니다. 우와, 285! 우와! 아니에요. 살짝. 아, 다시 해봐요, 그러면. 아, 저, 네. 자세 솔직하게. 아, 잠깐만요. 어, 수진 씨, 잡았습니다. 네, 한번 더. 네. 그냥 편하게. 이거. 285! 자, 200. 65로 네. 보이는데 아, 또 신발을 신어서 못하잖아요. 네. 해명할 기회 드릴게요. 네. 아, 해명하겠습니다. 네.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발 지금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상태라서 아. 신발이 이렇게 더 이렇게 크게 나와요. 아. 네, 뭐 맞다고 해.